저번에 물꽂이 해놨던 거 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저번에 물꽂이 했던 산세베리아, 아이비, 여기 무늬아이비가 조금 섞여 있는데, 무늬아이비는 중간에 마른 게몇개 있어서 빼버렸어요. 이건 전에 수경 화분으로 만들었던 건데, 워터코이는 우리 몽실이가 다 뜯어먹고, 얘네는 물꽂이 인큐베이터로 다시 재탄생했어요. 인큐베이터는 여기다 있는데. 산세베리아 인큐베이터. 자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어쨌든. 그리고 영상은 못 찍었지만, 홍콩 야자? 야자도 물꽂이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무나무예요. 저번에 한번 분갈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몰라보게 많이 컸죠? 잎이 원래는 이렇게 쬐끔쬐끔했었는데 햇볕 좋은데 두고 저번에 영양제도 넣어주고 그랬더니 잎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새잎도 하나가 새로 생기고 있어요. 여기도. 저번에 분갈이 할때 옆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줬더니 짜자잔. 엄청 많이 생겼죠. 이렇게 물에 꽂아주고 한 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아줬어요. 지금 햇볕에 놔둬서 물이 미적지근하니 살기 딱 좋은 온도. 그리고 얘는 가지마루인데 이 나무죠. 이것도 조금 햇볕을 못 받는데 놔뒀더니 이런 식으로 너무 못 자라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끝을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꽂아놨어요. 이건 뿌리가 잘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큐베이터에 안착을 하였으니 잘 자라길 바라야죠. 홍콩 야자가 물꽂이가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몰랐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가지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두 개 다 여기 다른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를 하나, 두 개,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물에다가 꽂아줬는데, 지금 잘린 부분 옆으로는 새로운 잎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고 있고, 엄청 옹기종기 났어. 그래서 뭔가 머리숱이 풍성해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키가 크고 길기만 했는데 확실히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풍성해지더라고요. 이게 한 물꽂이를 한지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 꺼내 보면 짜잔 이렇게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시 심어. 넘어지지 않게 돌로 나의 인큐베이터 잘 쓰고 있어요. 이 수박 비록 처음에 키우던 워터코인과 테이블 야자는 죽었지만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꽂아놨던 유두물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근데 자주 안 갈아줘도 별로 물이 더러워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한 1, 2주? 2주에 한번 갈아줬어요. 얘는 물이 안 더러워져서. 물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좀더 추가해주고, 이렇게 해서 2주쯤 되면은 약간
뭔가 뜨는 것처럼 하이 뽀얘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갈아줬던 것 같아요. 잘안 보이는데 놔둬서 그런 수도 있어. 그 얘는 저번에 영상에도 올렸었던 아이비 뿌리가 진짜 폭풍 성장을 했는데 보세요. 그리고 뿌리가 막 나더니 새 잎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보이죠? 새 잎이 올라왔어. 확실히 무늬 아이비보다는 일반 그냥 아이비가 물꽂이는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뿌리도 더 빨리 나오고 말라서 죽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냥 거의 이 초록색깔 아이비는 100% 성공이에요. 지금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있어. 여기도 뿌리가 많이 생겼어. 이거 왜 이렇게 뿌얘졌지? 관리 소홀로 인한 물때. 얘가 무늬 아이비. 대망의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가 뿌리가 나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담가는지 3개월? 3개월은 된것 같은데 좀 추울 때 잘라서 한달 정도 말리고 지금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3개월 좀 지난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뿌리의 현황은 이거는 삐죽 조금 나왔다. 진짜 삐죽 나왔어. 처음에는 요렇게 없이 여기 없이 요것만 이렇게 이빨처럼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근데 지금은 좀더 나와서 이것도 되게 많이 났다. 귀여워. 오래만 담가놨는데도 뭔가 흙처럼 뭐가 묻어있는 게 거의 다 났네. 얘는 실패네. 5, 6, 7, 8개 중에 2개는 실패. 왜안 생길까 이거? 거꾸로 꽂았나? 얘네는 물에 담가 놓으면은 여기서 또 잎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여기다 이렇게 담가둘 예정이에요. 근데 확실히 물꽂이 하는 게 물을 안 줘서 말려 죽인다거나 과습이 된다거나 이럴 일이 없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이비도 그렇고 산세베리아는 원래 뭐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요새 날이 더워지니까 금방 잎이 처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꽂이들은 물만 물에 계속 담겨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뿌리들의 근황이었습니다.